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연탄으로 난방을 해야 하는 등 주거 취약 계층이 적지 않습니다. 부쩍 쌀쌀해진 날씨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어르신들을 서희령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가파른 비탈을 따라 낡은 집들이 옹기종기 붙어있는 한 마을. 이봉로 어르신의 하루 일과는 연탄을 가는 일로 시작합니다. 찬바람이 들어오는 집안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연탄이기 때문입니다. 최근 지자체로부터 연탄 지원을 받았지만 올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. 지난해에 비해 연탄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입니다. 빠져갖고 하루 세 개 쓸 때도 방도 벼락 안 따시고 연탄값만 비싸고. 곽혜자 어르신도 부쩍 추워진 날씨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. 연탄 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라 올 겨울에 사용해야 할 연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사람 들이도 못하고 일하고 있어지고 돈이 없으니까. 아침 일찍부터 폐지를 모아 생활비로 쓰는 어르신들. 칼바람을 뚫고 몸보다 큰 상자 묶음을 모아 팔아도 하루 버는 돈은 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. 몇 킬로 나왔어요? 10킬로 많이 나왔어요. 얼마? 얼마 받으셨어요? 5,600. 킬로에 이제 70만 원까지. 폐지를 수거하는 고물상에는 이른 시간부터 어르신들의 긴 줄이 이어져 있기도 합니다. 일찍 찾아온 한파에 올겨울 많은 눈마저 예보되면서 취약계층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.